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책은 더 굿팔츠입니다. 뭐 고전이죠 한마디로. 고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하루만에 다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반나절만에 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JS분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더글라스 클라퍼드, JS 분야에서 아주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의 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수도 원래는 이거 저기 챕터별로 이렇게 하나씩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챕터별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10개의 에피소드로 끝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 전체 과목이 몇 개가 있나요? 대략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수업이 바로 더 굿팔츠 부분입니다. 고3 정도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학습자가 고3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당연히 이전에 이런 책들 Maintainable JS, Design Patterns, Definitive JS, Elegant JS를 다 보고 이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전 수업에 나왔던 주제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들만, 그러니까 더글라스 클라퍼드 선생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 사람, 이분만의 생각만 집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책을 한 5권 정도 봤었죠. 5권 정도 봤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